전국에서 가장 많은 종가가 있는 경상북도가 종가 문화의 명품화 사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종가 음식의 현대화와 산업화를 통해서 전통 문화도 이어나가고 경북의 대표적인 브랜드로 키운다는 계획입니다. 박재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한문본 음식 조리사인 수훈 잡방의 대표 요리들이 호텔 신라의 한식당에 차려졌습니다. 신라호텔이 수훈 잡방의 121가지 요리에 담긴 스토리와 정신에 현대적 요리 기법을 접목해 코스 메뉴로 개발한 겁니다. 우리 현대인의 우리 입맛에 맞게 또 세계인의 입맛에 맞게 약간의 좀 변화가 있다면 얼마든지 새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경상북도는 수훈 잡방과 음식 디미방, 온주법 등 경북의 식문화를 기록한 전통 조리서에서 나온 요리를 비롯해 도내 종가와 사찰 등의 특화된 음식을 재해석해 산업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에는 종가와 사찰 음식을 전수조사하고 관광 자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오는 2018년까지는 대표적인 종가 사찰 식단을 정하고 음식 스토리 구성과 브랜드 개발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스토리를 개발해서 그 음식에 대한 그 정신을 세계에 우리가 알리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240여 곳의 종가를 보유한 경상북도. 장기적으로 종가 음식을 현대화 산업화해 지역의 전통 문화를 계승하고 한국의 대표 문화 관광 상품으로 개발한다는 전략입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